어제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님이 위안부 피해자 쉼터 소장님의 비보에 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과수가 밝힌 우리 손모 소장님 사인에 관한 1차 소견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곽상도 의원님이 드신 의혹의 핵심 근거는 위안부 피해자 쉼터 소장님의 죽음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서의 서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곽상도 의원님도 민정수석 출신이시죠.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님은 재직 시절엔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을 압박했다는 의심을 받았고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할 때는 증거 없음 무혐의 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역시 민정수석 시절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때문에 피의자로 입건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곽상도 의원님은 자신은 민정수석이긴 했지만 무관한 일이다 라고 부인해왔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민정수석실 파견 근무 경력만 가지고 수사 책임자에 대해서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누가 봐도 충분한 근거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그 내용을 다시 입에 올리기도 힘들 정도의 매우 부적절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타인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 혐오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발생 43일 만에 합동연결식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도에 따르면은 아직까지 참사의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공사업체 그리고 원청 책임자에 대한 건축법 위반, 산안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아마 정확한 화재 원인을 특정하지 못한다면 좀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OECD 산재 1위 국가인데요. 기업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일터에서 국민이 생명을 잃는 기업 그리고 그런 사건 없애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든 산업안전보건법이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든 어떤 형태나 어떤 이름이든 간에 경제적 효율성의 이름으로 발생하는 안전소홀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또 재난과 참사 발생 후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상규명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을 비롯한 여러 제도가 구축되어야 됩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관련한 법제도 개선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